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박사방에는 조주빈 외에도 붓다, 이기야, 사마귀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관리자가 더 있었습니다. 이 중 이기야는 경기도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 일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정착취물 유포와 박사방 홍보를 담당해왔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올 1월 이후에도 계속 활동해왔기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긴급 체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까지 곧 잡힐 것 같다는 불안감을 드러내며 텔레그램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입대 이후에도 거의 매일 박사방 활동을 해온 이기야. 이는 일과 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덕분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국방부는 전 부대에서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실시 중입니다. 군사력 상위 10개국 중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허용한 만큼 당연한 권리였다는 게 군인권센터 측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통해 병사들은 보다 쉽게 범죄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례로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이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지난 8일에는 군 복무 중 인터넷 불법 도박에 수억 원을 쓴 20대가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보안을 위해 카메라 기능만 제한될 뿐 병사들은 사회와 다름없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사례들로 군대 내의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평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95%인 대한민국에서 병사들이 누리고 있는 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휴대전화 사용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가 줄었다는 결과도 있고 자기 개발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병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역 군인 이기야의 범죄 행위 어떻게 다뤄져야 할까요?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낸 성명에서 군대 내에서도 사이버 성폭력이 이미 존재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군대 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 범정부 TF에 참여해 국가적 사회적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기야가 군대 내에서도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한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장병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지 않도록 휴대폰 사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점점 진화해가는 디지털 성범죄. 군대 안에서도 강력한 처벌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